이번에는 이제 윤병희 선생님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만주 지방에서 성장을 하시면서 배웠던 권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이번에는 이제 윤병희 선생님이 유학을 하시면서 배웠던 가라데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윤병희 선생님은 이제 연도로 따지면 1939년 경에 이제 일본 대학으로 이제 유학을 합니다. 유학을 가셔서 그 41년 이제 한 2년 정도 이제 유학 생활을 하신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윤병희 선생님이 그때 농업학과인가 농경학과인가를 아마 전공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갖고 뭐 그때는 좀 그렇죠. 뭐 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힘이 당장 필요할 때니까, 지식적인 힘이 필요할 때이니까 이제 그런 공부를 하셨는데, 그 일본 유학을 하시는 와중에 이제 아주 뭐 드라마틱한 내용이긴 한데, 그 내용은 이제 뭐 밝히진 않겠습니다. 딱히 대단한 건 아니고, 그런 거는 이제 뭐 무카스라든지 이런 데 기사를 찾아보시면 쉽게 발견하실 수 있어요. 좀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데, 어찌됐건 우연한 기회에 이제 가라데를 접하게 됩니다. 그때 일본 대학에 있던 그 뭐 얘기를 잠깐 하면, 가라데 부원들하고 시비가 붙어갖고 뭐 윤병희 선생님이 갖고 계신 그런 권술로 이제 제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김에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가라데를 접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만나게 됐던 일본인 가라데 사범이 도야마 간켄이라고 하시는 분일 거예요. 그분이 이제 우리가 아주 유명하죠. 뭐 이토스 야스츠네가라고 하시는 이제 근대 이제 가라데를 일본에 이제 알리고 전파한 분이 계신데, 그 이토스 야스츠네라는 분한테도 이제 가라데를 배우고, 또 뭐 히가온나 계통의 어떤 유명한 사부님한테도 또 배웠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 가라데를 전반적으로 조금 훌륭하게 하는 당시에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 도야마 간켄이라는 분하고 접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좀 논란이 있어요. 어떤 분은 윤병희 선생님이 젊고 그때 학생이었고, 도야마 간켄은 좀 나이가 있는 사범이고, 그래도 그때 당시에 도야마 간켄이 수도관이라는 그런 도장을 이제 자기 유파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거를 이제 열어서 활동을 할 때였기 때문에, 그래도 뭐 무술로 따지면 한 문파의 장님, 뭐 대표나 되는 사람인데, 뭐 교류라는 게 좀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제자들이나 동시대에 같이 배웠던 사람들에 의하면 진짜 뭐 도야마 간켄에게 일방적으로 배우거나 그런 그런 이제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제 무술을 정말 대등한 입장에서 교류를 할 정도의 그런 관계였다고 해요. 그래서 뭐 당시 그 가라데 부의 사범을 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부하고는 확실히 달랐다 그래요. 박철인 의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역시 그 부원들도 조선인이었던 것 같아요. 긴조 히러시라는 사람이 뭐 가라데 부의 주장이었고, 진짜 윤병희 선생님은 그 가라데 부원들을 가리키는 사범이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증언하시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제가 봐도 윤병희 선생님이 가라데 부 주장이 아니라 그분을 같이 이제 지도하는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 도야마 간켄이 당시에 이제 뭐 말로는 도야마 간켄이 당시에 이제 뭐 보자마자 사단을 부여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기록에 공수도 대감인가 그 도야마 간켄이 쓴 책에 의하면, 그 가라데 유단자 목록에 5단에 이제 윤병희 선생님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윤병희 선생님이 가라데를 배울 만한 시간이 이렇게 넉넉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가라데는 이제 오키나와 사람들이 하는 무술이었고, 식민지 무술이었기 때문에 절대 뭐 본래 주류 무술이 아니었고, 그 가라데를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뭐 이제 식민지 무술이기 때문에 우습게 본 것도 있거니와, 이거를 뭐 가르치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데에는 좀 연구가 필요했어요.
그런 연구를 이제 대학에서 맡아서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시 가라데를 하려면 뭐 대학을 다니거나 대학에 관계되어 있는 부설 도장을 알아야지만 그 가라데를 익힐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병현 선생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주에서 무술을 하셨어요. 그전에는 뭐 가라데를 접하거나 할 일이 없다가 가라데를 접하게 된 게 39년도인데 39년에서 41년도, 그러니까 대략 한 2년 정도 학업과 함께 하는 시간 안에 4단이나 5단이 된다는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죠. 제가 봤을 때는 도야마강 켄이라는 분이 뭐 책에 의하면은 그분도 저는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좀 중국 권법을 좀 배웠다고 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어쨌든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윤병현 선생님의 실력이 4단이나 5단, 그러니까 사범이죠,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실력으로서 인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당시에 윤병현 선생님이 가라데를 일본 유학하면서 이제 접하게 되죠. 당시에 배웠던 가라데는, 윤병희 선생님께서 배웠던 가라데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뭐 쇼토칸이나 이런 어떤 명확한 계통으로 분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직은 연구 단계에 있던 제 오리지널 그 오키나와 가라데, 오키나와 때, 오키나와 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송도관, 쇼토칸에서 배웠던 그 우리 이제 송무관 창설자 노병직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청도관을 창설했던 이원국 선생님이라든지 이제 두 분 또 그분 계열에서 나왔던 그런 가라데 품새의 모양을 보면 미세하지만 아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명칭도 조금 달라요. 무덕관에서는 내보진이라고 불렀고 이제 송무관이나 이제 청도관에서는 철기라고 불렀는데 이 YMCA 권법부에서는 기마라고 했습니다. 기마. 말 그대로 기마 자세를 유지하면서 이제 연무를 하기 때문에 그냥 뭐 철기나 내보진이 아니라 그냥 기마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명칭에서도 좀 차이가 있고요. 내부적으로 기술적으로도 보면 기마를 처음 시작하는 동작에서 이제 뭐 손날 수도로 막는다거나 손등으로 막는다는 동작이 아니라 저도 이제 지승원 선생님께서 직접 알려주셨지만 스타트를 할 때 이제 손날 등 있죠? 이 손날 등으로 이렇게 쳐서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사이 같은 경우에도 처음 이제 나갈 때 어퍼지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왼발을 이제 범석이를 하듯이 한 발 주고 시작한다든지 아니면은 중간에 이제 치고 지른 다음에 보통 제쳐 찌르기를 들어가는데 뒤돌아서 제쳐 찌르기를 들어가는데 저희는 반대로 돌아서 이제 두 주먹 아래 거들어 맞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차이가 있어요. 품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공상군이나 이런 데에서도 옆차기를 차는 발차기를 이제 윤병희 선생님은 다 앞차기로 수련시키셨어요. 그런 게 아마 조금 뭐 윤병희 선생님이 생각하는 무술관에서의 좀 철학으로 발차기를 바꾸신 건지 아니면은 배우실 때 이제 그렇게 배웠다가 제자들한테 알려주신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그런 추정을 놓고서 보면은 이제 배우신 게 이제 지금의 이제 완성되어져 있는 일본에서 성행하고 있는 그런 가라데라기보다는 본래 이제 오키나와에서 갓 넘어와서 수련했던 오키나와데를 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우리나라로 다시 오셔서 윤병현 선생님이 지도를 하실 때에는 두 가지를 같이 지도하셨어요. 아무래도 처음 시작은 가라데를 먼저 가르친 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이제 중국 권법을 이제 알려주셨는데 이유는 간단하답니다. 배우는 게 권법보다 가라데가 좀 더 쉽대요. 사람이 배우기가 좀 더 효율적인,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이제 단체로 수업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가라데가 많이 이제 유리했다고 해요. 교습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급이 올라가고 이제 쌓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중국 권법형을 했다고 하는데, 대략 말씀드리면 박철희 노사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뭐 장권을 먼저 배우고 다음에 단권을 배우고 그 다음에 토조산을 배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태조권과 팔기권을 거의 뭐 동시에 배웠답니다. 이렇게 배우고 그리고 이제 팔기권형을 마지막에 배웠다고 하는데, 그 뒤에도 아마 품새가 더 있었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제 6.25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윤병 선생님은 이제 뭐 가족 관계 중에 이제 그 형님이 계신데, 윤병희 선생님의 친형이 이북 사람이었던, 이북 쪽으로 가서 이제 했던 북측 인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뭐 북한에 이제 남아서 일생을 이제 사셨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그래서 체계를 따지면은 그렇게 기본 동작으로 하는 우리가 이마식 주춤 서서 이제 지르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기본 동작의 연무형으로서 하는 방식은 이제 가라데를 많이 취하고, 이제 조금 급이 올라가고 그 동작 자체, 무술 동작 자체가 좀 익숙해지면 이제 그때 이제 그 권법 품새를 나가셨던 거죠. 말해서 뭐 1보 대련, 3보 단련, 7보 단련, 7보 대련 이렇게 부르는데, 후대 이제 무술 연구가들이 중국식 표현을 따라서 뭐 대타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 1보 대타, 3보 대타, 7보 대타, 7번 대타 뭐 이렇게 불렀는데, 어찌됐건은 이제 선생님들이 배우실 때, 저희 원래 이제 중국 권법식 용어, 그러니까 권법 태권도, 저는 뭐 권법 태권도, 윤병인 권법 이렇게 혼용해서 부르는 편인데, 어찌됐건 윤병인 선생님의 권법에서 이 하는 그런 주고받는 동작들, 마주매기는 동작들을 단련 또는 대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거는 유급자 때부터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라데식을 먼저 배웠다고 해도 완전 가라데식이 아니라 윤병인 선생님의 그런 무술을 교습하는 데 그런 노하우나 이런 무술관 철학 이런 것들을 담아서 이제 교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후에 제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윤병인 선생님을 많이 존경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서 그런 잊지 않고서는 수련을 해서 그 재정식이 되고 변화하는 와중에도 그거를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윤병희 선생님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많이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좀 다음에 좀 더 재밌게 방송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도록 한번 해보겠고요. 그리고 뭐 많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제 댓글을 본 건 아니지만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관들은 어땠나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제 스승, 제가 첫 번째로 태권도, 저에게 정말 태권도라는 걸 알려주신 분이 이제 무덕관 쪽 개혁통의 스승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YMCA 권법부를 익히기 전까지는 저는 무덕관 개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무덕관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기억을 많이 갖고 있고, 짧았지만 제가 수박도를 조금 연습을 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굉장히 이제 무덕관에도 친밀감이 있는데, 무덕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청도관이라든지 아니면 송무관이라든지 이 두 이제 조선연무관 권법부,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이제 직접 배우거나 스승님으로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준비를 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열심히 준비해서 또 방송을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